그렇게 안광이는 인간들보다 뛰어난 안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하며 은밀한 실험실을 만들게 되는데. 용사여, 일어나시오. 누구세요? 안경러들에게 안경은 뗄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눈. 그러나 눈이 작아 보이는 건 견뎌야 한다는 점. 실험맨의 눈을 키우기 위한 여정 가보자고. 원래 작은 것 같긴 한... 일단 안경을 먼저 벗어주세요. 눈 크기가 왠지 안경 탓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 눈도 지금부터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. 손가락 두 개를 집게 모양으로 엣지 있게 들어서 미간을 팍 모아준 다음 안경을 얹으면 눈 크기는 업되며 플러스 1점이 되었는데, 어째 못생김도 업되며 마이너스 1점이 되어버린 도합 0점의 실험 결과지만,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니 실험 성공! 아닌가? 두 번째 실험 가보자고. 이번엔 안경을 써주세요. 자, 그 위에 돋보기 안경을 겹쳐 써서 인위적으로 눈을 키워볼 겁니다. 효과가 있나요? 눈이 조금 커진 것 같은. 실험맨의 세상이 핑글핑글 돌고 있군요. 안경 두 개는 좀 오버였나? 하지만 눈만 커지면 된 거 아니에요? 어쨌든 성공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좀 더 극적인 결과를 위해 진짜 두꺼운 렌즈를 써보도록 하죠. 이번에는 돋보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. 돋보기를 들고 안경 위에 덧대는데, 그냥 덧댈 수 없으니 테이프를 이용해 머리에 고정해줍니다. 오, 눈이 커지긴 했는데 조금 압도적이군요. 밤에 마주치지 맙시다. 거울 보고 놀란 가슴 왜 나보고 날립니까? 여태까지 가장 크게 보이는군요.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? 실험맨, 제대로 집중해서 좀 보세요. 어제 맞는 게 하나도 없냐?